1번. 극한값 구하고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이니까 둘 다 0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얘는 0이 빵이니까 무시하면 되고 함수값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x꼴로 나왔을 때는요.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너가 이해를 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보라 했어. 0의 우극한이니까 대충 0.1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했죠. 맞지? 거기 점 1이 뭐야?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0.1을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0.1이 된단 말이야. 맞나? 그러면 0의 좌극한이 되겠죠. 마이너스 0.1이라는 말은 0에서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0의 좌극한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얘는 2가 돼야 돼요. 0, 2,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이고요. 요렇게 나온 거는 쌤이 계속 언급해 줬어요. 맞죠? 0보다 조금 큰 쪽을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0.1 요렇게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2번. fx, gx 두 함수가 있고, 자, 앞에 거, 뒤에 거더 나왔는데, 얘부터 해봅시다. 어차피 요놈에 대한 뭔데요?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 2에서. 근데 어차피 얘는 당한 함수니까요. 그냥 얘는 4로 바뀝니다. 맞나? 그러니까 4, limit x가 2로 갈때 fx equal 12다니까 limit x가 2로 갈때 fx는 얼마 돼야 돼요? 3이 되겠죠. 문제에서 연속함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f2는 3 하면 틀린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요. 리미트는 따로따로 가능하다 했죠. 근데 리미트 fx가 3이라 했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때 gx는 6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야 나누기 했을 때 2가 나올 거니까요. 맞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값 구하래요. 그대로 가면 되죠. 어차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여기 나오는 얘는 x 2 집어넣으면 그냥 이게 당함수니까 그대로 3으로 갈게요. 3. 그 다음에 얘는 gx. 그 다음에 fx를 제곱한 거죠. 빼기 2fx 이렇게 될 거고, 그냥 다 따로따로 다 되는 거였습니다. 리미트를. 맞죠? 그래서 얘가 3이니까 제곱하면 9고요. 9 빼기 6. 분자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6이,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아, 이거 3 곱하기 6구나. 쏘리. 계산하면 얼마나? 6분의 1입니까? 맞나? 앞에 3 있었으니까. 예제 3번. X가 1로 갈때 극한수라 하는데요. 얘 보면 X 1로 갈때 분모 1 집어넣으면 0돼버립니다. 맞죠? 그럼 분자도 1 집어넣어서 0되는 거 확인해줘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맞나? 근데 우리 로피탈 씁시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탈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원래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죠? 원래 하는 방법대로 갈까? 원래 하는 방법대로 가봅시다. xx-1. 얘는 2x 플러스 5, x-1. 맞나요? 땡큐.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갑시다. 왜냐하면 x equal 마이너스 t라고 잡으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줘야 되죠. 바꿔줘서 푸는 거 맞죠? 그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얘는 t 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는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입니까? 아니,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했는 거 다시 정리하면 얘는 바로 끝냅시다. 이거 어차피 약분해버리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7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요. 이거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최고차항 비교하면 끝나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4번.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막 이래 나왔는데요.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돼요. 그럼 분자도 0 돼야 될 테니까 분자 먼저 정리할게요. 그럼 분자 이꼴 어떻게 돼요? 루트 4 더하기 2a 더하기 b 빼기 3 이꼴 0이다. 이 말은 2a 더하기 b 더하기 4는 얼마다? 9다 이 말이죠. 그럼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5다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 그래서 극한 써보자 이 말이야. 리미트
극한을 쓰면요 x 뭐야 또 있네 limit 루트 x 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b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빼기 3 x 마이너스입니다. 자, 뭐 만들어야 돼요? 유리화시켜야 되죠? 맞지? 먼저 유리화시킵시다. limit x는 2로 간다. 자, 먼저 유리화시키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는 거거든요. 그럼 얘 제곱해봤자 루트 없어질 거니까 그대로 적어 주고요. 그래서 얘 제곱 9를 빼는 거죠. 이거 x-2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더하기 3 이렇게 있어야 되죠. 정리하면 리미트 x는 2로 가고 얘는 x-2에 그대로 한 번 더 적을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분자 정리하면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얘 x-2고요. x 플러스 a 플러스 2 되죠. 맞지? 상수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만들어주면 되니까 바로 나옵니다. 됐나? 그 다음 이거 날리고 그 다음 20을 넣으면요. 요 20을 넣으면 봐야 돼. 4. 요 2에 2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4 더하기 5니까 9. 루트 9니까 3이고 3 더하기 3에서 얼마 돼야 돼요? 6. 그 다음에 여기 20을 넣으면 a 더하기 4. 이게 지금 문제에서 6분의 5라 했기 때문에 a 값은 1 됩니다. a에 1 집어넣어버리면 b의 값은 자동 3 되겠죠. 문제에서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예요.